자, 이제 장우진 선수와 안재현 선수의 경기네요. 네. 장우진 선수는 두 번째 경기, 단식 첫 번째 경기에서 김민혁 선수를 게임스코어 3대0으로 완벽하게 제압을 했습니다. 아, 네. 아주 경쾌하고 민첩하고 빠르고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는데요. 네. 아, 안재현 선수를 맞이해서 또 어떤 경기를 펼쳐줄지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우리 안재현 선수 아주 뭐 재능이 뛰어난 선수고요. 세계선수권 동메달리스트 아닙니까? 만만한 상태가 아닌데요. 좀 멋진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안재현 선수가 지난 첫 번째 실전 대회에서도 상당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이력도 상당히 또 화려한 안재현 선수가 장우진 선수와 맞붙겠습니다. 아, 네. 단체전은 또 이런 또 묘미가 있네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두 선수의 시합을 좀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네. 예. 예, 우리 붙박이 대표인 장우진, 떠오르는 신성, 안재현, 이 두 사람의 경기를 개인적으로 좀 보고 싶었는데요. 네. 안재현 선수는 지금 세계 랭킹이 39위예요. 그렇습니다. 예, 국내 랭킹은 5위고요. 네. 예, 장우진 선수는 국내 랭킹이 유리이고요. 아까 우리 캐스터님께서 세계 랭킹 12위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네. 세계 랭킹으로는 조금 차이가 있게 느껴지긴 합니다만 두 선수 만나서 경기했을 때 누가 이겨도 안재현 선수는 세계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따낸 선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때 2019년도 부다페스트. 아, 예. 헝가리 예. 부다페스트에서 정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는데. 당시 장우진 선수의 랭킹이 150. 아, 장우진 선수가 아니고요. 예, 안재현 선수의 랭킹이 157위였습니다. 껑충 뛰어 올랐죠. 예. 그리고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 네. 실업 2년 차였고 약관의 나이 20살 때였고 한국 탁구 남자 단식 최연소 이 세계 선수권의 메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 전에 김택수 감독이 21살 때. 아, 네, 네. 네. 아. 아,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잘 하셨습니까? 네. 안재현 선수 플레이가 상당히 또 매력이 있잖아요. 아, 매력 네. 있죠. 또 요즘 플레이를 좀 이렇게 약간 테스트하면서 바꿔가고 있는데요. 네. 좀 이렇게 완성형 탁구를 만들어가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본인의 개성을 뽐내는 것도 있지 않고 사실은 중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선수들이 묵묵하게 성실하게 하는 선수도 매력이 있지만 또 이렇게 약간 어디로 튈지 모르지만 또 열심히 하고 실력을 또 키워가는 선수들은 더 매력이 또 있거든요. 아, 네, 그렇죠. 예. 안재현 선수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안재현 선수가 1차 대회 때는 1차 실전 대회 때는 핑크색을 또 해서 제가 핑크색을 상당히 또 원했는데 이번에는 헤어밴드는 핑크색이 아닌데 안쪽에 오신 거예요? 아니면 카라 쪽인가요? 네, 거기만 살짝 핑크색으로 포인트가 있는 유니폼을 입고 그렇습니다. 신발은 보라색이군요. 네. 컬러풀한 안재현 선수 그리고 세계 랭킹 상위권에 있는 장우진 선수의 대결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 방금 백드랩 약간 풀 스윙에 가까운 그 타구를 했는데요. 네. 풀 스윙보다는 조금 더 임팩트와 팔뚝을 이용한 좀 빠른 공격을 하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나씩 하나씩 주고 받았습니다. 장우진 선수는 2018년 코리아 오픈 때 혼합복식, 개인복식, 단식까지 아, 인상적이었죠. 네. 3관왕이 쉽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탁구에서. 아, 이번엔! 네, 그 대회가 우리 탁구팬 여러분들에게 장우진을 완벽하게 각인시킨 그런 대회였고 결과였죠. 네. 아, 정말 이 기록이 최근엔 더 나오기 힘든 기록이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능력의 소유자 장우진. 자, 다시 한번 파이팅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좋아요. 좋은데 임팩트가 조금 길죠. 네. 약간 또 네, 네. 실수하는 장면들이 조금 나오고 있고 뭐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꿔가고 있고 네. 완성에 나가고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런 플릭을 할 때는 임팩트가 조금 더 빠르고 간결해야 되는데 네. 임팩트가 길면 밀려가면서 공이 아웃될 수 있습니다. 네. 아, 지금 좋았죠, 임팩트. 네. 네. 임팩트의 파이팅도 됐고요. 네. 안재현 선수가 또 파이팅을 또 외쳐주니까 저희도 다시 신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앞선 경기가 상당히 진지한 느낌의 경기였는데 이 경기는 다시 한번 파이팅이 넘치는 맞대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재현의 서브. 네. 네. 두 선수 다 파이팅이 좋죠. 예.
안재현 선수가 99년생, 장훈진 선수가 95년생. 아, 나갔어요. 네, 장훈진 선수의 예, 아, 치키타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예, 공이 약간 뜨고 상회전이자 예, 공의 예, 윗면, 탑을 그대로 때리는 치키타였거든요. 그게 바로 예, 테이블에 꽂히기 때문에 예,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훈진도 상당히 공격적인 선수. 그치. 짧게 드라이브! 드라이브! 와! 안지현의 승리입니다! 네, 안지현 잘 받아냈어요. 장훈진 선수의 저 강한 드라이브 두 개를. 아, 예. 네, 받아내는 것도 좋았을 뿐더러, 마지막에 안지현 선수의 그 예, 직선 코스, 코스 선택 참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훈진 선수 대각선으로 올 줄 알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장훈진 선수가 받을 수는 있는데 완벽하게 받을 수 없었고.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받아내지 못하면서 안지현에게 포인트를 내주는 장훈진. 안지현은 포인트를 가져갑니다. 5대3. B팀이 만만치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렛입니다. 아, 바로 네. 네. 길었기 때문에 바로 공격으로 이어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장훈진 선수의 코스 좋았죠. 에, 두 번의 드라이브를 백사이드 돌아서서 했는데요. 한 번은 미들, 한 번은 백사이드 깊숙한 곳으로 몰았는데요. 에, 안지현 선수가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알고 아, 공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안지현에서 상당히 회전이 많았는데 네트 싸움에서 사실은 안지현 선수가 네. 좀 쉬운 공을 미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안지현 선수가 작전을 걸었거든요. 이번에 네트 플레이를 하면서 상대를 속이는 예, 동작을 취하면서 어렵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수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곧바로 큰 공격이 시작이 됐는데 에치가 아, 됐습니다. 예. 네. 아, 장훈진 선수 정말 빠르죠. 그렇죠. 예. 그 정광석화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백사이드에서 네. 백핸드를 한 이후에 돌아서는 동작이 아, 예. 뭐 제 눈을 현란하게 할 정도로 빠릅니다. 네. 자, 그런 현란한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었고 이번에 예. 빠른 공격 찰스볼 다시 한번 갑니다. 예. 받아냈고 네, 안지현의 수비도 박수를 보내줘야 됩니다. 네, 다시 한번 찬스볼 랠리가 이어지고 공격 전환 다시 공격 경기장을 뜨겁게 하는 선수의 대결 결국 안지현이 펄트를 가지고 갑니다. 아, 오늘 가장 멋진 명장면 한번 나왔습니다. 네, 오늘 손토록 가장 멋진 명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선수들이 그냥 넘기는 드라이브가 아니라 상대를 공략하는 예, 온힘을 쏟는 드라이브였는데 예, 그거를 움직이면서 받아내면서 코스까지 예, 공략하면서 예, 정말 예, 멋진 랠리 네. 만들어냈습니다. 안지현 선수가 좀 몰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수비로 또 이겨내다가 공격으로 전환했고요. 그렇습니다. 네. 침착하게 자, 멋진 랠리가 있었고 하지만 이번엔 안지현 공격 나갔습니다. 맞아요. 랠리 뒤에는 범실이 저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예. 호흡이 조금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아하. 예, 탁구는 예, 뭐 예, 근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호흡이 흔들리면 공에 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멋진 랠리 뒤에 범실이 나오는 게 단순한 실수로 치부할 수 없군요. 그렇습니다. 네. 아, 백핸드. 날카로웠던 안재현이었습니다. 아, 안재현 선수도 소위 말하는 요즘 탁구를 치네요. 에, 간결하게 예. 간결하게 치는 것 같지만 임팩트는 강하게 가져가면서 공의 스피드는 늘리는 네. 자, 안재현의 재치만점 플레이 다시 갑니다. 간결하게 아. 나갔어요. 이번엔 나갔습니다. 장훈진 네. 선수가 공격을 또 잘했네요. 아, 네, 참 이게 예, 이제 뭐 지도자마다 이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겠지만 안지현 선수가 디펜스를 하면서도 뭔가 본인의 어떤 작전을 가지고 하는데요. 아, 네. 지금은 좀 안전하게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안지현 선수가 아 드라이브 대결이었는데 빨랐어요. 예, 예. 다시 한번 볼까요? 아, 마지막에 궤적이 확 피어져 나가는 그렇습니다. 네. 그 빠른 드라이브를 장훈진 선수가 테이블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냥 힘으로 견뎌내는 드라이브를 해냈거든요. 아, 저 선수 불꽃 튀는 대결. 네. 저때 쓰는 예, 근육의 힘의 양이 엄청날 겁니다. 그렇군요. 백핸드. 아.
뜨고 말았습니다. 받아내지 못했던 안재현 공격 성공. 장우진. 네, 장우진 선수 잘했어요. 네, 안재현 선수가 공을 잡아서 치려고 하자 회전량을 늘리면서 공을 채면서 회전량을 많이 줘서 실수를 만들어냈는데. 아, 네, 이번엔 장우진의 범실. 장우진도 호흡이 좀 흐트러졌나 봅니다. 네, 이번에 스텝이 살짝 꼬였죠. 네, 정확한 스텝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우진 선수가 게임 포인트에 올라와 있어서 게임을 또 끝내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대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게임 포인트 계속 장우진 선수가 가지고 있고 두 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그리고 장우진의 서브 커트. 아, 자, 장우진 네. 선수의 그 역습을 안재현 선수가 받아치려고 했었는데 나가고 말았네요. 네, 장우진 선수 예, 서브 넣고 그 3구에서 짧게 네트 플레이 잘했고요. 예, 안재현 선수도 예, 포사이드로 예, 플릭을 예, 시도했는데 예, 뭐 잘했습니다. 아, 아쉽게 나가긴 했지만 예, 작전 자체는 참 좋았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의 공격 방향 그리고 볼이 간 방향 예, 가운데 지역 56.7%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왼쪽 그러니까 백사이드죠. 백사이드. 네, 거기는 조금 부족을 했고 반면 장우진은 좀 골고루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보여주면서 34.9km의 평균 스피드를 보여줬습니다. 네, 네. 네. 그 안재현 선수가 이렇게 간결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게 참 좋고요. 그러나 이제 간결하게 하려고 힘을 빼고 치려고 하다 보면 이렇게 범실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네. 그 밸런스를 좀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체전 경기가 지금 마지막 경기까지도 가지 않았는데 지금 두 시간이 넘게 경기가 이어지고 있죠. 아, 네. 벌써 그렇게 시간이 흘렀군요. 아,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두 시간 반 가까이 중계 시작한 지 시간이 흘러가고 있고 상당히 치열하게 네,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선수 시절에는 아시안게임 결승 5시간 반까지 해본 적도 있는데요. 예. 괜찮습니다. 저는 뭐 그 정도 체력계고요. 재미만 있어다오. 예. 네, 그게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멋진 경기만 맞습니다. 펼쳐다오. 맞습니다. 아마 보시는 팬들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아, 그럼요. 두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장우진 포인트 네. 챙겨갑니다. 네, 장우진 선수 플릭 좋았죠. 공의 아랫면을 측면으로 아랫면을 긁으면서 공에 커브를 줬거든요. 캔트 네, 빠른 공격이었는데 연속 포인트 장우진입니다. 네, 장우진 선수 경쾌해요. 네. 네, 경쾌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힘은 유지하면서 그 경쾌함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실수 없이 좋은 공을 범실 없이 좋은 공을 지금 이렇게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안재현 선수도 경쾌한 편인데 안재현 선수는 최근에 힘을 좀 많이 키우고 있다고 얘기를 좀 들었어요. 네, 예, 그렇죠. 예, 예, 지금 예, 근력 운동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좀 부드러워졌는데요. 부드러우면서 너무 힘을 풀지 않는 예, 어느 정도의 힘은 갖고 가는 그런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게임 장우진 선수가 연속 세 포인트를 따내면서 기선 제압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안재현 선수가 벗어나야 될 텐데 이번엔 길게 서브. 자, 허를 찌르면서 네, 제치했죠. 예. 네. 극복하는군요. 안재현 선수도 웬만하면 위축되지 않는 그런 네, 선수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안재현이 다시 포인트를 챙겨갑니다. 한 포인트 차이. 장우진 선수가 초반만 해도 훅 치고 나갈 것 같았는데 안재현 선수가 긴 서브 하나로 분위기를 가지고 왔고 네. 동점을 만듭니다. 3-3. 네, 안재현 선수 그 리시브의 좀 불안감을 본인도 지금 이야기하곤 했었는데요. 예, 오늘 보니까 리시브가 참 많이 좋아졌네요. 정교해졌습니다. 네. 3-3. 두 번째 게임. 안재현. 길게. 이번에 대응을 잘했던 장우진 선수입니다. 네, 네, 안재현 선수가 지금 백핸드에서 어떤 변화를 좀 주는 공격을 하고 있는데
임팩트가 지금 제대로 안 맞고 있거든요. 네. 백핸드. 자, 이번엔 벗어났어요. 4대4. 장구진. 떴죠. 바로 공격. 자, 그대로 나갔습니다. 장우진의 공격 성공. 다시 장우진이 한 포인트 앞서갑니다. 네. 5대4. 장우진 서브 넣을 때 임팩트를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공의 하회전, 상회전을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빠른 공격. 장우진 선수는 네. 스피드도 있고 네. 스윙, 네. 스윙의 속도도 참 좋습니다. 네. 임팩트도 좀 정확하고 스윙의 속도도 좋아요. 이 경기를 또 할 때 가지고 가는 리듬 이런 것도 상당히 또 본인의 리듬을 잘 맞춰가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지금 안지현 선수는 긴 서브로 상대를 위협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또 통했네요. 네, 서브 자체는 지금 그 위력이 있는 서브는 아닌데 네. 속도를 좀 빨리 해가지고 상대의 박자를 좀 안 맞춰주고 있거든요. 그럼 재미를 좀 보고 있는 두 번째 게임. 그렇죠. 지금 서브를 넣으면서 동작 자체도 약간의 페이크를 좀 넣고 있어요. 장훈진 선수가 박자를 좀 못 맞췄는데요. 선수들의 땀이 많이 떨어지고 있고 테이블 정비를 하고 다시 재개 되겠습니다. 안재현의 서브 네트 맞고 들어갔어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드라이브! 잘 맞췄네요. 자, 안재현이 곧바로 공격 전환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장우진 선수의 그 끌어올린 공에 회전량이 있었거든요. 네. 안재현 선수 회전량을 눈치채고 라켓의 면을 숙여서 공의 윗면을 가게 됐는데 정확한 계산에 의해서 공을 잘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6대6 두 번째 게임 핑팽하게 그리고 캐치 하나씩 하나씩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두 선수의 맞대결입니다. 오. 장우진이 가져갑니다. 장우진 선수 자신감 있어요. 네. 네. 그 선수들의 그 임팩트나 스윙 속도를 보면 자신감을 엿볼 수 있는데요. 네. 서브를 길게 놓고 들어 올리자 아주 빠른 임팩트와 스윙 궤적들을 앞으로 쏟아내면서 좋은 공을 했는데요. 자신감이 엿보입니다. 장우진 선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신감 있는 네. 드라이브. 빨라요. 이미 백핸드를 하는 동시에 돌아서거든요. 그러네요. 네. 어떤 공이든 받을 준비를 백핸드 한 이후에 곧바로 만들어가는 장우진. 네, 백핸드를 하고 상대 공이 오는 걸 보면 순간적으로 돌아서는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네, 6대8 2포인트 장우진이 앞서 있고 뒤져 있는 안재현입니다. 아, 넘기지 못했어요. 네, 쓰죠. 서브 범실 승점 차가 됐습니다. 길게 그러나 또 한 번 장우진이 잘 대처를 하면서 장우진의 포인트 게임 포인트 두 번째도 장우진이 먼저 올라와 있습니다. 10대6. 오. 아, 네. 오. 네. 대단하네요 장우진. 내 자신감이 이 정도다. 뭐 네. 마저 보여주듯이 면을 두껍게 해서 엄청난 임팩트를 가져갔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멋지게 꽂혔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게임도 장우진이 11대6으로 가져가면서 게임 스코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의 몸도 빠르고 포핸드도 좋은데 오늘 보여주는 백핸드가 오히려 인상적인데요. 아, 네. 백핸드의 스윙이 자신이 있고 임팩트도 빠르고 공의 스피드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습니다. 32.5km의 평균 스피드, 서브를 포함한 모든 공격 시에 스피드가 평균이 돼서 나와 있었습니다. 안재현 선수도 한번 볼까요? 안재현 선수는 이번에는 백사이드로 네. 거의 많이 몰렸네요. 그렇습니다. 28.9km 평소 조금 더 낼 수 있는 선수인데 네. 스피드도 조금 떨어져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이 좀 몰리게 공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 좀 단조롭게 갔죠. 네, 네 거기에다가 저렇게 이제 평균 스피드가 이렇게 작게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선제 공격을 장우진 선수에게 빼앗겼다는 말도 되거든요. 네. 안재현 선수 조금 선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백사이드에서 백핸드에서 조금 더 정교하고 안전한 플레이를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장우진 선수에 비해서 동작 자체가 조금 길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두 번째 게임에서 아주 멋진 랠리에서 포인트를 챙겨갔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 흐름을 다시 한번 찾아와야 되는 또 안재현이 그런 흐름을 찾아갈 만한 실력과 기량을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자, 세 번째 게임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시작하자마자 또 기선제압을 하고 있는 장우진입니다. 안재현 선수, 네, 초반에 조금 정리가 안 된 모습인데요. 아우. 네. 다시 한번 공격. 백핸드. 와. 아, 안재현 선수는 이번 서브부터 특이하게 네. 들어갔거든요. 안재현 다 와요. 네. 여기서 마지막 네, 백핸드는요. 사실 이렇게 예, 기다렸다 하기도 어려운데 그걸 반박자 빠르게 들어가면서 쳤거든요. 네. 거의 뭐 묘기 탁구 수준의 모습을 네. 보여줬는데 네, 나도 이 정도 자신 있다. 네. 뭐, 네, 그런 모습을 보여준 백핸드 공격이었는데 이런 플레이가 좀 많이 나와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또 장우진이 대단한 게 그런 플레이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바로 포인트 가져갑니다. 그러네요. 네. 하트 백핸드 대결 아. 장우진 연속 포인트. 자, 안재현이 두 번째 게임도 그랬고 네. 지금 직전에도 그랬고 멋진 플레이를 만들어서 상대기를 죽여놓을 만한 네.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 네,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격도 좀 안재현 선수가 선제를 했는데 약하게 했거든요. 예. 자, 장우진이 계속해서 포인트를 챙겨가면서 상대의 이 멋진 플레이를 잊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재현 선수가 기세에 밀렸어요. 아, 네. 장우진 선수의 그 기세에 이제 밀리고 있는데요. 아, 이런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재현 선수의 선제가 약하면 이 기세에 계속 눌려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를 잡는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을 펼칠 필요가 있어요. 네. 하지만 멋진 장면은 지금 안재현 선수가 간간히 만들어주면서 반전의 포인트는 잡고 있는데 네. 장우진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 예. 장우진이. 그렇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장우진 선수도 그렇고 또 그 상황에서 멋진 장면을 또 계속 만들어내는 안재현 선수까지. 네, 장우진 선수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상대가 좋은 공격을 보여도 흔들리지가 않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자신의 탁구에 대한 믿음 뭐 아주 긍정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맞대결. 작전 시간이 잠시 있었고 곧바로 경기 네, 재개. 네. 네. 저 정도의 스피드는 좀 가져가야 안재현 선수가 기세에서 밀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재현도 충분히 스피드에서 밀리지 않는 선수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제 그걸 다른 걸 선택한 건데요. 그 이제 예, 선택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예, 기술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기 중에서도 선택을 여러 번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장우진 이번엔 자 너무 좋았나요? 아니면 보는 것과 다르게 공이 움직였나요? 네, 지금 저도 조금 이상한 상황인데요. 안재현 선수의 리시브가 약간 좀 이렇게 정확한 리시브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리시브가 들어오자 장우진 선수도 조금 이렇게 정확한 공을 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곧바로 잃었던 포인트 찾아오는 장우진입니다. 네. 네, 안재현 선수가 저거를 조금 큰 동작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간결하고 빠른 동작으로 백핸드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자, 드라이브 그렇죠. 네. 이번엔 안재현이 버텨냈습니다. 한 포인트 차이. 올림픽 피카드로 선발된 안재현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의 이름을 올린 장우진의 대결 체스볼 놓치지 않습니다. 네, 서브 좋았죠. 네. 네, 밑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서 마지막에 손목을 살짝 위로 틀어 올리면서 상회전을 좀 줬거든요. 네. 장우진 선수를 속이는 그런 서브였습니다. 그렇습니다. 5대5 흥점 세 번째 게임 장우진의 서브 커트. 아, 약해요. 백핸드. 약해요. 네. 약해요. 네, 장우진 선수는 뭐 이렇게 약한 공을 주다니 하고 자신 있게 지금 백을 뽑아내고 있는데 네. 안재현 선수가 이제 이미 이렇게 몇 번 당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다시 장우진입니다. 커트. 자, 넘어왔고요. 자, 찬스 볼 성공시키는 안재현입니다. 여기서 네. 네,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6대6 동점 세 번째 게임. 네,
네, 안지현 선수, 네, 좀 이제 예상과는 다른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선제 공격을 약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하게 하면서도 상대의 강한 공을 지킬 자신이 있다는 표현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지만 또 선제 공격을 확실하게 또 해줬을 때 성공률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번에도 네트 맞고 나가는 안재현의 리시브였는데 장우진이 다시 앞서갔다. 6대 7 한 포인트 뒤져있는 안재현. 아, 또 나갔어요. 장우진 선수는 계속해서 포인트를 또 챙겨가고 있고. 네, 장우진 선수의 그 리시브 치키타 이렇게 방향도 좋았고요. 회전량도 좋았고. 네. 또 길게 떨어졌거든요. 좋은 리시브가 들어갔습니다. 캔드 다시 강하게. 네. 아, 엣지인가요? 엣지인데요. 예. 조금 옆에 맞은 거. 아, 옆에 맞았고. 안전 선수 옆에 맞았다고 하는데. 네. 심판은 엣지를 선언을 했거든요. 아, 그렇군요. 안지현 선수 입장에서는 좀 애매한데. 네. 제 눈에는 옆에 맞은 걸로 보여지는데. 아하. 예. 심판의 판단은 장우진 선수는 네. 예, 그냥 엣지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렵게 올렸어요. 찬스! 스매시 성공. 네, 어려운 공들이었는데 네. 두 선수 한 번씩 다 살렸어요. 네. 안지현 선수의 그 재능을 엿볼 수 있는 공이었는데요. 네. 드라이브가 오자 맞드라이브를 하지 않고 공의 밑면을 긁어서 마치 YG 서브를 넣는 것처럼 네. 완전히 밑면을 긁어서 커트에 가까운 공을 예, 보냈거든요. 순간순간 번뜩번뜩한 창의력이 상당히 좋은 안지현 선수입니다. 네, 네. 재능이 있습니다. 네. 이제 탁구를 좀 더 만들어가면 아주 좋은 선수를 볼 수 있는데요. 네, 아, 나갔어요. 그러면서 자, 매치 포인트가 됐고 이 네. 전체 단체전에 매치 포인트가 됐습니다. 네, 안지현 선수 백핸드가 강력해요. 네, 파워는 참 좋은데 네. 조금 더 간결하면서도 빠르면서도 네. 팔뚝을 이용해서 좀 앞으로 이렇게 쏟아내는 그런 스윙의 백핸드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아쉽게 네트 걸면서 이렇게 두 선수의 경기도 마무리됐고 올림픽 대표팀과 그리고 B팀의 결승전 경기도 마무리됐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이 이번 대회에서 만난 대결에서는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1차 대회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네, 서력했습니다. 선수들이 자극을 많이 받았고요. 정말 준비를 독하게 열심히 했고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팀워크도 더 좋아졌다고 합니다. 아하. 우상훈 감독이 자신감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선수 네.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들을 키워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그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우상훈 감독의 그 바람대로 선수들이 좀 자신감을 찾는 2차 실전 경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1차 대회가 약간 위기였다면 그 위기가 선수들을 더 강하게 더 똘똘 뭉치게 만들었다는 네, 그런 얘기인 걸로 네,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화의 위복이 된 네. 그런 예, 결과를 가져왔네요. 네, 우리 남자 대표팀 단체전의 선전을 기대하면서 이 경기의 중계는 마무리하겠고요. 저희가 오늘은 여자 단식 결승도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여자 단식은 전지희 선수 네 올림픽 대표 네. 팀의 두 선수 개인전에 참가한 두 선수가 결승에서 맞붙게 됐죠. 그렇습니다. 전지 신유빈 선수의 경기도 저희가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 경기는 저희가 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는 돌아오겠습니다.